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발리의 스윙, 뭐 크게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이제 뭐 가로 스윙, 그 다음에 뭐, 팔자 스윙, 여러 스윙을,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발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발리도 우리가 흔히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라켓을 들고 내려오는 이 하향 스윙이죠.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하향 스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리도 스트로크처럼 하향, 그 다음에 수평, 그 다음에 상향 스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발리 네트 앞에서 하는 거니까 네트 앞에서 발리를 할 때 무조건 위에서 밑으로 발리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을 좀 태워주고 싶습니다. 본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스트로크 칠 때 운영이라는 거를 하죠. 그죠? 뭐 앵글을 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붙으면 탑스핀을 들고 로브를 들어서 네트와의 이 거리를 좀 더 두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발밑 공격, 그 다음에 사이드 앵글을 쳐서 전형을 흐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센터 공격. 근데 스트로크를 치실 때만 그런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발리에서도 그런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공들이 발밑으로 오죠. 네트에서 떨어지는 듯한 발리를 많이 주겠죠.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죠? 근데 자, 발밑에 오는 공을 물론 이렇게 찍어서 위에서 밑으로 하향 스윙으로 찍어서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찍는 스윙이 들어가 버리면 슬라이스가 먹게 되죠. 슬라이스가 먹게 되면 우리가 이 공의 스피드를, 그죠? 그렇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하향 스윙만 하시는 분들이 낮은 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낮은 공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미는 공의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밀리는 종속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밑에서 위로 올리는 이 상향 스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발리 그립을 잡고 면을 연 상태에서 상향 스윙이기 때문에, 그죠? 이 드라이브를 먹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공들이 내가 바운드가 되고, 자, 이렇게 내가 상향 스윙으로 공을 밀어주다 보면, 공을 밀어치다 보면 이 바운드가 맞고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스트로커들이. 미들 발리라고 하죠. 미들 발리. 그 다음에 미들 발리는,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 수평 스윙이 맞죠. 그죠? 그냥. 우리 동호회분들이 발리라고 하시면 물론 무조건 슬라이스의 이런 구질, 이 구질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슬라이스를 넣다 보면 슬라이스에 넣는 스윙은 하향 스윙이죠. 위에서 들어서 밑으로 꽂는 스윙이죠. 근데 그 스윙을 하다 보면 이 네트가 높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트의 높이가 높아요. 왜냐면 우리 슬라이스의 이런 찍는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위에서 밑으로 꽂히죠. 예.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상향 스윙을 살짝만 넣어도 이 공의 곡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포물선을. 그죠? 그러면 이 네트와의 높이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공을 칠 때 항상 조금이라도 이 포물선, 네트를 기준으로 포물선을 그리게끔 발리를 하게 되면 네트와의 싸움에서 항상 내가 이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낮이에 따라서 스윙을 자유자재로, 그죠? 높은 것도, 자, 높은 거는 당연히 하향 스윙을 해서 눌러 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눌러 치지 않고, 그죠? 그것도 여기서 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밀게 되면 이런 데서 이제 상대방이 또 힘들어 하겠죠. 내가 공을 밀어 치게 된다면 컨트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뛰어나고 찍어 치는 게 아닌,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발리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요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팩트죠. 예. 찍어서 공격적인 그냥 내 발리를 받아라 나가 죽어라 샷이 아니고, 그죠? 내가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보세요, 포물선을 그리는 이 컨트롤러죠. 예. 상대방을 이리저리 발리에서도 스트로크에서 앵글을 치고 로브를 들고 할 때처럼, 그죠? 이 상대방을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겠죠. 좌우로.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이런 포물선에 이런 드랍도 하고, 그죠? 요런 부분을 발리에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팩트로 잘 새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